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4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앉는 게 아니라 못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눈 밑에 뽀드락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피부과를 가서 좀 한번 검사를 맡아보려 합니다. 이런 흉한 모습을 감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심상준 경매TV로 물건을 소개해드리는데 뭐 이렇게 잘생기지도 않은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물건인데 제 얼굴을 놓고 저의 명예를 가지고 추천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저의 얼굴을 직접 여러분들 앞에 직접 서서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른 치료받고 여러분들 앞에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를 보니 이런 뉴스가 있네요. 1분기에 한국 경제 성장률이 경제가 역성장했다. 성장률 마이너스 0.3%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아주 뭐 속보식으로 나온 뉴스입니다. 전 분기 그러니까 1분기니까 2018년 4분기 비하여 마이너스 0.3%라는 뜻입니다. 경제 성장률이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뉴스다 보니까 신문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겠지만요. 왜 그러냐면 이 경제 성장률은 계절별 요인이 꽤 있습니다. 계절별 요인이요. 2월에는 설날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 못하는 날이 많고 또 2월에는 28일까지 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를 한다면 작년 1분기 즉 2018년도 1분기와 2019년도 1분기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입니다. 하여튼간에 마이너스 0.3%라는 걸 딱 강조하다 보니까 직전 분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작년 전년 동기 대비는 1.8% 성장입니다. 1.8%요. 그런데 1.8%는 엄청 낮은 거죠. 지금 우리나라 뭐 2.5% 올해 한국은행 뭐 예상한다고 했는데 올해 달성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거시 경제 상황은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심상준이 선정한 셀렉트한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좀 오래된 사건이죠. 2015 타경의 6120호입니다. 물건 번호 2번입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물건 번호는 참고로 이 물건의 경우에는 1번부터 7번까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 드리는 물건은 물건 번호 2번이 되겠습니다. 6월 3일 경매가 있습니다. 원주 지원으로 10시까지 가시면 경매에 응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소재지는요,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상대리가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223.55평이 되겠고요. 739제곱미터입니다. 건물 면적은 60.24평이 되겠습니다. 감정가격은 2억 6,339만 8,640원이 되겠습니다. 최저가격은 1억 8,437만 9,000원. 한번 유찰되어서 70%로 현재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요 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매각이고요. 목록이 지상에 있는 임목, 즉 조경수도 경매에 포함된다. 대부분 이렇습니다. 두 번째, 사용 용도를 보면 이런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나대지를 개발하다가 중단된 흔적이 있다. 뭐 이런 것이 있고요.
또 누구는 전원주택 개발 허가를 받아 개발 중인 토지다. 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응찰하실 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권리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5월 7일 농협의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고요. 그 뒤에 동횡성 농협에서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 또 가압류했습니다. 농협은행과 동횡성 농협 두 군데서 이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지금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되는 권리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이곳은 이제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인 것은 여러분들 충분히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감정 가격이 2억 6,339만 8,640원인데요. 이것을 감정한 감정 시점은 2015년 11월 24일 시점으로 했다는 것도 지금부터 시간이 좀 지났죠. 한 4년 전에, 3년 반 전에 감정평가 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원주시가 되겠고요. 이곳이 횡성군이 되겠습니다. 요 지금 검은색 이것은 KTX죠. KTX입니다. 여기가 이제 대관령쯤 되겠네요. 용평 리조트도 보입니다. 이것은 횡성인데요. 횡성 IC가 아니라 정확히는 둔내 IC 근처에 있습니다. 둔내 IC에서 나가면 되고요. KTX는 둔내역, KTX 둔내역에서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오늘 물건은요. 둔내 IC와 둔내역, KTX 둔내역, ITX인가요? 이곳은 이름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ITX 둔내역과 둔내 IC, 영동고속도로죠? 둔내 IC에서 약한 3에서, 직선 거리로 3에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기에 지금 물건 번호는, 여러 개의, 7개의 물건이 지금 경매에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물건 번호 2번을 지금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물건들도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셔서, 잘 검토 후 응찰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글로리아 허브 리조트 뭐 이렇게 하나의 일단의 단지로 개발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곳에 있는 단독주택이 되겠죠. 지금 현재 이 부분들도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선 참조하셔도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이 부지에 있는 단독주택이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물건은 경매 물건의 각종 자료가 약간 사진도 좀 미흡하고요. 많지가 않고 또 도면 자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제공한 자료 정도만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요. 이 물건이 현재 경매에 나온 지금 물건 번호 2번 물건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멀리서 보면 뭐 이렇게 돼 있죠? 보시다시피 아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조경 등등 아주 잘 꾸몄습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건축된 곳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아주 뭐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 물건에 관한 자료는 요세 건, 세 장의 사진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물건들 있죠? 물건 번호 다른 것들 1번, 3, 4, 5, 6, 7. 그것에 관한 물건을 자세히 잠시 사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뭐 토지겠고요. 네, 이런 것도 지금 현재 경매 물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온실도 있고요. 네, 이런 건물들도 있네요. 네, 이런 토지도 지금 현재 개발되다가 개발이 중단됐죠? 네, 들어가는 입구도 아주 뭐잘 꾸며져 있고요. 이런 허브 농장인 듯합니다. 이런 것들도 현재 되어 있습니다. 네, 한 건만이 아니라, 네, 여기 뭐 정원도 있고, 뭐 있죠? 뭐 특별한 목적으로 한 무슨 구조물 같습니다. 창고인지 뭐잘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지금 정원을 막 조성해
중에 있고 일부는 완성된 것 같습니다. 이런 건물도 지금 현재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잘 꾸며져 있죠? 네, 이런 건물도 현재 지어져 있고요. 네. 유리온실도 있네요. 이것도 현재 경매 물건입니다. 유리온실 위에서 본 모습이고요. 도로도 뭐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이 부분이 이제 경매가 전체적으로 나온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경매 물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보면은 지금 단지 하나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의 필지, 여기 보면 붉은색 부분은 모두 다 지금 경매에 나온 목록 중에 하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물건이 모두 다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진 않고 있고요. 일부는 변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조하셔서 응찰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허브랜드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